사말 군자 종일 건건 석척약 려부군은 합의야오암 제왈 군자 진덕수업하나니 충신이 소위 진덕야오 수사 입기성이 소위 겁야람 지지지지락하여 기하며 지종종지락하여 존의하니 시고로 거사니 불교하며 제합이 부루하나님 고로 건건하야 인기시척하면 수비나 무구이리라 삼이 거하지 상하야 이 군덕이 이저하니 장하위제야 유진덕 수업이니 내적 중신이 소위 진덕야옴 태건 독지 소이 겁야람 지지지지는 지지아니 구지소지후지지하님 지지재선구로 가여기니 소위시조리자는 지지사야오 지종종지는 역행냐니 기지소종이면 즉 역진이 종진이 수지제후구로 가여 주느님 소위 종조리자는 성지사야람 자는 학지시종냐님 군자지하기 여시라 고로지처상하지도이 무교하고 불해이지구하면 수제이지 무구야람 본의 중신이 주어심자는 무일념지 불성야오 수사현어사자는 무일언지 불실야람 수유충신지신이나 연이나 비수사입성이면 즉 무이거지람 지지지지는 진덕지사요 지종종지는 겁지사님 소위 종일 건건이 석유척약제 이차고야람 가상가하에 불교부루하니 소위무구야람
이 공부 중에 최고 어려운 자리가 여기 구삼 자리 같아요. 구삼 자리. 구삼의 말 군자 종일 건건 석 척약려 무구는 하위야오. 구삼 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군자가 종일토록 건건하고, 그죠? 종일토록 해가 다질 때까지 부지런히 부지런히 바지런히 바지런히 하고 석척약 그렇게 하고 나서도 저녁에 비어서도 조심하고 조심한다면 려나 누구라 했지요? 위태롭기는 하지만 허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놨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제왈 군자 진덕 수업하나니 공자께서 그 말을 풀이하시기를 군자는 공부하는 우리들입니다. 군자가 진덕수업 네 글자도 굉장히 깊은 의미예요. 덕에 나아가고 아니면 덕을 진보시키고 수업 업을 닦는 것 우리 수업이라고 그렇게 쓰나요? 이렇게 안 쓰지요? 자기 업을 수양해 나가는 것이니 진덕이란 어떤 공부냐? 충신이 소위 진덕이야. 충은 진실하게 자기 자신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이랬지요. 충. 그리고 신은 남에게 믿음성 있게 하는 것. 즉 자신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한치의 거짓이 없는 것이 충. 신은 남과의 관계에서 진실성 있는 것. 충과 신이 소위 진덕. 덕에 나가는 이유가 되고 수사 입기성 수사 입기성 이 사는 말할 사자예요. 말을 닦고 우리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러잖아요. 말을 닦고 입기성 그 참됨을 세우는 것 수립하는 것이 소위 거업이라. 그것이 바로 업에 거하는 이유가 된다 해야지. 업에 거하는 방법이 되겠다. 결국엔 이게 바로 공부할 핵심 내용이다. 지지 지지라 가여 키하며 여기 위에 있는 지자는 다다를 지 이르를 지자예요. 여기 이르를 지가 아니라 위에 있는 지자는 여기 지극하다 할때 쓰는 지자예요. 지극할 지자고 밑에 있는 지자는 다다를 지자예요.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지지 지지라. 지극한 곳이 어딘지를 아는지라 지지 다다를 수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할게요. 우리 지여지선이라는 말 있었지요. 그때 그 지극처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내가 어디에 도달해야 된다. 목표가 어딘지를 알아야만 거기를 향해서 노력하다 보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목표를 아는 것은 가여기지. 미리 아직 도달은 못했지만 다가올 것을 미리 아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여기야며 가히 기자는 기미 기자예요. 아직 오진 않았지만 그런 조짐이 보일 뿐이잖아요. 그 기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즉그 기미를 알아차릴 수 있으며 지종 종지라 끝날 자리를 알기 때문에 종지 끝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 가여 존은 가히 더불어 존의 의를 보존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목표한 도달처를 알고 도달처를 알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일을 끝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을 낼수 있다 즉 시작과 끝날 것을 안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지금 말하면 브레이크. 악셀레터를 밟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쓸수 있다라는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내 끝나는 종착역이 어딘지를 알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거죠. 인생으로 말하면 내가 몇 살쯤에 죽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하는 거죠. 그렇게 볼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학문을 갖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학문으로 도달할 부분이 어디라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한다 그렇게 보세요. 식으로 이러므로 거상위 불교하며 윗자리에 있다 해서 교만하지 않고 제하위 불교하나니 아랫자리에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나니 제상위는 뭔가요? 이렇게 효가 여기 죄가 학계와 상계가 있는데 지금 구삼효잖아요. 구삼효니까 윗자리에 있잖아요. 아랫괴 중에서 윗자리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가야 할 자리는 요 자리에 붙이는 게 아니지요? 더 올라가서 올라가서 이 자리에 가는 거지요. 여기 가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비록 윗자리에 있다 해도 교만하지 않고 또 여기 3자리니까 이게 내께와 외께로 볼 때 내께에서 내께는 아래에 있는 거고 외께는 위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볼 때 아랫자리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인덕이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랫자리에 있다 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고로 건건하야. 그래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서 인기시 척하면 그때로 인하여서 척 걱정을 한다면 아 내가 뛰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걱정을 한다면 수위나 굉장히 이 사람 아주 조심하는 거잖아요. 비록 위태롭기는 하지만 무구의리라 허물이 없을 것이다. 삼이 거하지 상하야 이 군덕이 이저 아닌 삼이 구삼휴니까 삼자리가 아래의 꼭대기에 있어서 군덕이 이저 아닌 이게 숨길 수가 없네 그죠? 드러났어요. 그래서 군주의 턱이 이미 드러났으니 장하위제와 장차 그 위치에서는 어떻게 조신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유 진덕 수업이니 그때는 오직 진덕 덕을 진보시키고 덕을 덕에 나가고 수업 업을 닦을 뿐이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닦을 뿐이다. 그러니 그 방법이 뭐냐? 내적 충신이 소위 진덕이야. 이 작품 하나 써보세요. 내적 충신 네 글자하고 밑에 있는 태권독지라는 여덟 글자를 써보세요. 안으로는 즉 마음속으로죠. 안으로 충과 신을 쌓고 충과 신을 자꾸 축적하는 것이 소위 진덕이고 덕에 나가는 방법이 되고 태권독지 말을 선택하고 뜻을 독실하게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거업이다. 업에 거하는 방법이다. 지지지지는 치지하니 우리 경물치지라는 말 들으셨죠? 지지지지 이르를 곳을 알아서 이르른다라는 것은 치지 알아나가는 과정이에요. 구지 소지 이후 지지하니 그러니 그것은 구지 소지 이르를 바를 알기를 구한 다음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 목표가 어디라는 것을 아른 다음에라야 그쪽을 향해서 노력하다 보면 거기에 이르를 수 있지야. 그러니 지지 최선고로 그것을 아는 것은 도달하기보다 앞서 있는 거지요. 먼저 있기 때문에 가여기니 가히 기미에 참여할 수 있다. 기미를 알아챌 수 있다. 그러니 이른바 시조리자는 지지사야. 이거 참 어려워요. 맹자에서 나온 말인데 이른바 시조리 이 조리가 있다라는 말 있죠. 조리 조리의 시작은 지지사 조리의 시작은 지 알지자 지와 행으로 말할 때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을 말할 때 지행으로 말할 때 그 조리의 시작됨을 아는 것은 아는 단계 지의 일이고 지종 총지는 역행냐니 마칠 바를 알아서 마친다라는 것은 역행, 행동으로 옮기는데 힘쓰는 거야. 힘써 행하는 자리야. 그러니까 지행일치라고 하잖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건 다르다고 하면서 아는 것이 사실은 먼저지요. 알아야 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다는 단계는 시조리,
조리로 말할 때 조리의 시작점. 그리고 여기 지종 종지는 역행이니까 힘써 행하는 것이니 기지소존. 이미 마칠 바를 알게 되면 역진이 종진이 힘써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서 매듭을 짓는 것이니 수지 재우라. 그걸 지키는 것은 일보다 뒤에 있다. 고로 가여주이니 그래서 가히 의를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니 소위 종조리라는 성지사야라. 조리 중에서 조리는 이제 이치를 다듬어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 뭘 만들 때 시작하는 것과 매듭 짓는 거거든요. 종조리라는 게 그거예요. 종조리는 성지사라. 이거를 알지자 지와 알지자 지가 아니라 여기서는 알지자로 쓰여 있긴 하지만 지혜지자 지와 성인성자 성자를 가지고 맹자가 풀이를 한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 종조리는 성의 경지에, 성의 경지, 즉, 마무리 짓는 단계다. 그렇게 하고 갈게요, 그냥. 차는 학지 시종이다. 말은 이거예요. 학문의 시작과 마무리를 이렇게 거창하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 군자 지학이 여시라. 군자의 학문이, 군자가 공부하는 것이 여시라. 이와 같은지라. 고로, 지, 처, 상, 하, 지, 도, 이. 무, 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 상, 하, 지, 도. 윗자리에 처하는 방법과 아랫자리에 처하는 방법을 알아서 교만함도 없고, 걱정함도 없는, 그거죠? 없고. 불해이 지구 하면 게으름도 피지 않으면서 두려워할 줄을 안다면 수지의 미지이 무해라. 비록 위태로운 처지에 있다고는 하지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게 조금 어려워서 충신이 주어 심자는 무 일념지 불성냐오. 충신이 주어 심이라는 말은 내 마음 속에 충과 신이 딱 주인으로 들어앉은 거예요. 그것은 무일념지 불성. 한 가지의 생각이라 하더라도 참되지 않음이 없는 것을 말하고. 수사 현호사자는 말을 닦아서 일자리에 드러내 보이는 것은, 드러나는 것은 무일언지 불실야라. 한마디의 말이라도 진실되지 않음이 없는 것. 그러니까 한 생각도 참되지 않은 생각이 없고 한 말도 진실되지 않은 말이 없는 것. 그게 용원지신, 용원지 글을 풀이하는 거예요. 수유 충신지심이나 비록 충신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나 연이라 비수사입성이면 그러나 말을 닫고 참됨을 세우지 못하게 된다면 무익어지라. 그러면 그 자리에 나갈 수 없다. 지지 지지는 진덕지사요. 이르를 곳을 알아서 이르르게 하는 것은 턱에 나가는 일이고 지중 종지는 마칠 바를 알아서 마치게 하는 것은 거업지사니 업에 거하는 일이니 소위 종일 건건이 유속유척약제 이차고야라. 이 주자가 풀이한 대로 전 해석을 한 거거든요. 소위 종일 건건 종일토록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도 석유척야. 그 유자가 그렇게 불이한 거지요. 저녁이 되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서도 저녁이 되면 오히려 더 척약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이차고 해라. 이러한 까닭이 있기 때문이더라 이거죠. 뭐예요? 지지지종. 그걸 하기 때문에 내가 이룰 곳이 어디라는 걸 알고 그걸 어떻게 해야 마무리 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침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고서도 저녁에 대해서 더욱더 조심한다. 즉 마무리를 잘하려고 조심한다.
가상 가하에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시점에 불교 불우하니 교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으니 소위 무구해라. 그게 바로 허물이 없다라는 말이더라.